NX30의 AF, MF 선택은 메뉴를 통해서도 접근할 수 있고 우측에 멀티 셀렉터의 키를 통해서도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싱글 AF, SAF와 연속 AF인 CAF, 수동 추첨인 MF 세 가지의 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F 영역은 한 개의 포커스 포인트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AF, 복수의 AF 포인트를 설정하게 되는 다분할 AF, 인물의 얼굴을 인식해서 인물의 초점을 우선적으로 맞추는 얼굴 인식, 셀프 가이드, 셀프 촬영을 할때 얼굴을 인식하여 효과적으로 초점을 맞춰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4개의 AF 영역을 갖추고 있고, 이제 AF 포인트의 위치는 뭐 메뉴를 통해서 터치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멀티 셀렉터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커맨드 다이얼을 통해서 AF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총 4개의 크기를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실내 형광등 상태에서 초점 성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장착된 렌즈는 45mm F1.8 2D 3D 렌즈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영역을 반복하는 데에서 위상차 AF를 사용하는 포커스 포인트 렌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버블 현상이 최소화된 빠른 AF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거리와 중간거리를 반복하는 형태의 AF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존 NX300에 비해서도 같은 하이브리드 AF지만 보다 더 진화된 AF 성능을 토대로 다 향상된 AF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 AF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초점이 이동되는 경우에서도 사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이브리드 AF 더 진화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주 최상급에 속하는 AF 성능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일상의 사용성이 충분히 가능하고 일반 기본적인 전문 활용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AF 성능이라고 판단합니다.